2006년 40번 세관학교 의 기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ords and phrases입니다. withstand 잘 견디다 저항하다. drought 가뭄. generic 유전의. pumpkin 호박.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다음 nutrient 영양제. yield, 산출물. 동사가 되면 산출하다. 자, 구문으로 갑시다. 자, 비교적 쉬운 겁니다. So, what began as an effort to make stronger plants may end up as a way to increase the yields of farm and garden crop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was로 시작하는 절이 주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더 강한 식물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시작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장과 정원의 수확량을 농장과 정원 작물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추론해 가봅시다. A. Unlike. B. Well, good. 봅니다. Scientists began to develop super plants in the 1920s. 과학자들은 1920년대에 슈퍼 식물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Unlike natural plants, these plants were developed to withstand pollution, drought, dirty soil, and poor light. 되겠어요? 자연 식물들과는 달리 또는 자연 식물들과 같이 이 식물들은 오염, 그리고 가뭄, 그리고 더러운 흙, 그리고 부족한 빛을 견디도록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Super plants were first created with chemical changes in the plants, then with genetic changes. 자, 슈퍼 식물들은 처음에는 그 식물의 화학적 변화로 그런 다음에는 유전적인 변화로 만들어졌습니다. Some plants created this way include new cotton and corn species.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식물들은 새로운 면화와 옥수수 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iant pumpkins, tomatoes, and strawberries are being developed. Now, as well as, 또는 as good as new flowers. 새로운 꽃들뿐만 아니라, 또는 새로운, as well as를 쓰면 새로운 꽃들뿐만 아니라, 구스 쓰면 새로운 꽃들처럼 좋은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거대한 호박, 토마토, 딸기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추론해 가봅시다.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식물들은 오염과 가뭄과 더러운 흙과 안 좋은 부족한 빛을 견디도록 개발이 되었고, 슈퍼 식물들은 처음에는 식물들의 화학적인 변화, 그런 다음에는 유전적인 변화로 변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어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뭡니까? 처음.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natural plants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요. 되겠습니까? 따라서 unlike이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냐, as good as냐 그럴 때에 요 부분입니다. new.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식물들은 새로운 면화와 옥수수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new flowers가 있지요. 새로운 꽃들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호박, 토마토, 딸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 오케이. 다음. 인크리스냐, 디크리스냐를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 The techniques have created plants that resist disease, require less specific care, and grow larger seeds and fruits on fewer nutrients and water. 되겠죠? 자, 그 기술들은 질병에 견디고, 그렇지요? 특정한 보살핌을 적게 필요로 하고, 그리고 더 적은 영양분과 수분으로도 훨씬 더큰 씨앗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So, what began as an effort to make stronger plants may end up as a way to decrease the yields of farm and garden crops. 이 부분은 구문 연구에서 있었으니까 해석은 영상으로만 남기고 정답을 추론해 가봅시다. 우리 눈에 딱 들어온 부분 있지요? 뭡니까? 이 부분 있지요. 뭡니까? 훨씬 더 적은 영양분과 수분으로 훨씬 더큰 씨앗과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농장과 정원의 작물의 수확량을 증가시킨다. 맥을 같이 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A, B, C 정답 1번입니다. 그렇죠? 자, 단어 수거 복습. 잘 견디다. Withstand 가뭄, drought 유전, genetic 호박, pumpkin 뿐만 아니라 as well as 영양제, 영양이 되는 nutrient. 됐죠? 수고했습니다.